미노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지금 박서진은 얼마 받았을까? 한국의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인 박서진은 매우 인기가 높은 가수 중 하나로 그의 출연료 또한 매우 높게 책정되고 있다. 이는 그만큼 그가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연기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크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박서진의 새 신곡 춘몽 은 나훈아와 음악 전문가들로부터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곡은 전통적인 트로트 장르를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그 속에 전통을 유지하고 있어 대중과 전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박서진은 최근에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그의 등장으로 진행되는 이벤트는 항상 매진되는 등 그의 인기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서진의 트로트 음악은 그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감성을 담아낸 것으로 대중들은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느끼고 있다. 이는 그의 음악과 연기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녹아져 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그는 대중과 전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서진은 한국 연예계에서 더욱 명망 있는 이름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음악과 연기는 앞으로도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 것이다. 한편 박서진은 현재 한국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가수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서진은 최근 KBS 방송에서 출연료 예전에는 공짜로도 가고 저렴한 가격으로도 갔다. 지금 10배, 20배 뛰었다 고 밝혔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박서진의 출연료는 현재 회당 1,000만 원 안팎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의 인기와 명성, 그리고 그가 음악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으로 인해 얻어진 것입니다. 박서진은 현재까지도 그의 독보적인 음악적 능력과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뛰어난 호흡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출연료 인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출연료 인상은 한국 연예계에서 높은 수준의 가수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앞으로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박서진의 출연료 인상 소식은 그의 대중성과 인기를 보여주는 한편 출연료 인상에 대한 논란도 함께 불러일으켰다. 저희 뉴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팔로우하십시오.